자, 한번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크를 했고요. 접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네, 여기인데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4개나 됩니다. 이거를 아톰 4개로 빼도 되지만 네, 요거를 저는 하나로 묶을 거예요. 자, 하나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Notice 스낵바 노티스 스낵바 인포 아톰으로 하겠습니다. 아톰으로 하시고 키는 네 하시고 디폴트를 배열로 할게요. 오픈드는 펄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0초로 할게요. 네, 이것도 그냥 네, 이렇게 메시지도 일단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e recoil state 이렇게 그 다음에 셋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꺼내 쓰면 됩니다. 오픈은 뭐예요? 오픈? 오픈은 네, 이것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네 개를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메시지 이렇게 오픈은 true 이걸로 가셔야죠. 그다음 나머지는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쓰시고요. 자, 클로즈는 여기서 사실 뭐만 바꾸면 될까요? 클로즈는 전체 내용을 그대로 가시고 네. 클로즈만 false로 가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그 다음에 삭제도 해볼게요. 잘 됩니다. 아, 저는 네, 스테이트 4개를 그냥 그 객체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걸 묶었고요. 네, 그거를 단순히 네, 아톰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그게 크게 작업한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